최희철 재민.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오, 여기 경찰서가 있네. 지하철. 어, 경찰서잖아요, 옆에는. 수사파출소. 어, 근데 춥다, 형. 10개 고맙습니다. 아, 10개 감사합니다. 형, 나 이제 출근해. 못돌아오겠어. 잘 가. 왜 같이 마스크 했는데 나한테만 뭐라고 하네. 어? 왜 나한테 뭐라고 하는데? 왜요? 구독 고맙습니다. 와, 근데 개 춥네. 큰일 났다, 형들. 옷 안 챙겨왔는데. 나오는 곳은 어딜까요?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고? 와, 참. 오늘 끝나고 다 같이 사우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밖에 추워요. 예, 오늘 추운데요? 어, 롯데리아 맛있겠다. 햄버거도 먹었지? 배고프다. 근데 그 근처에 가면 식당 같은 거 없을 때는 우리 밥 먹고 갈까요? 뭐 먹어야 될까? 어차피 지금 1시간 반 남았어요. 근데 거기서 뭐 주기도 할걸? 그건 점심 줄 것 같은데? 끝나! 아, 간식 같은 거 주는데. 끝나고 나서 다 같이 회식이에요. 그래서 19금 안 걸고 막 술 마시고 그랬어요. 운영자 있으면 19금 안 걸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기훈이가 그 모바일 방송 쓰고 나서 지 혼자 시청자가 존나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 목이 된 거예요. 아하. 식모일날 목이 지냈다고? 네. 근데 거기 있는 BJ들 거의 다 방송 끼고 있었거든요. 근데 기훈이만 영어 못. 저기 가자. 어디요? 저 뭔데요? 국밥. 아니 그게 아니고 애들 나오 어디서 나온지 알아요? 어디 나오지? 2번 플랫폼 부산. 그 타는 곳이잖아 저거. 근데 여기가 여기로 도착한 여기밖에 없어요. 조금 그러니까 나오는 곳이 없는 거 같은데. 나오는 데랑 타는 데가 똑같지. 아, 그런가? 어. 아, 형, 똑같네요. 내려가면 들어가는 거고, 올라오면 나오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거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응. 여기는 4, 5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5인데? 근데 아까 부산은 2라며. 3이 더 반면이어야죠. 그니까, 여기는 이제 내려서. 과연 2대 남무기는 누가 될지, 기훈인 타이틀을 방어할지. 아, 나는 방송 꺼야 되겠다. 좀 이따가. 삑, 그리고 다음이야. 삑, 그리고 다음이야. 여보세요? 한품 와봐. 한숨도 못 잤다고. 왜? 기차 좀 타지? 어딘데, 니? 이집 수사역이라고 내리나? 나 수사역. 어, 나 수사역에 있는데? 근데 돼지 새끼 어디 갔지? 어. 그 최군이라고. 야, 그 너희 그 몇 번 출구에서 나와? 응, 알겠어. 왜 형? 3번. 3번?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 잠을 못 잤잖아. 커피 하나 먹을까? 이스아메리카노? 좋습니다. 여기, 나뚜루. 지갑 있어요? 형이 쏠게. 형 카드 없잖아요. 있어. 왜요? 신용카드라서 출금이 안 되지. 삑, 그리고 다음이야. 삑, 그리고 다음이야. 애들 것도
부착 살까? 네. 어? 아이스 아메리카노 6개. 주문할게요. 아, 봉준이 커피 안 마신다. 아이스티 하나. 아이스 아메리카노 5개랑요. 아이스티 하나 드릴게요. 아이스티는 그냥 애들이 좋아할 만한 거 없나요? 짝짝이란 거? 애기들이 좋아할 만한 거. 쉐이크 있어요. 쉐이크야? 네. 에이드. 네. 쉐이크 드려요, 에이드. 아, 저 에이드 용은 빼주세요. 그냥 아이스 아메리카노 5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손을 벌리세요. 네. 봉준이 물만 마실 수 있어. 아, 그래? 생방이에요. 아니요, 녹방이에요. 봉준이 또 벌칙 걸린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아, 생과일도 설탕 들어가니까 안 되지. 여기 앉아서 기다리세요. 여기 어디죠? 여기는 지금 수서역입니다. 근데 이 나무 식목일 행사 왜 하는지 알아요? 지구촌 환경. 솔직하게 얘기해요. 기운이 때문에 하는 거 아니야? 아니요. 아프리카 이미지. 인정? 기사 나고. 좋지, 이미지. 좋지, 인정? 죽을 것 같아. 혜인이 따로 없네. 왜 안 올라오지? 한 번으로 올라온다 그랬는데? 좋은 일 하는 거지, 그쵸? 저희도 정말 나무를 많이 심어서 아프리카의 그 아프리카가 아니고 그 우리나라의 공기청정 역할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롯데리아 연버거 먹방 안 하냐? 여기서 연버거 됐었는데. 피곤해 죽겠어. 내가 나를 세가지고 지금 약간 좀 알죠? 뭐야? 좀 정신이 좀 없어요. 좀 하여튼 그래도 식목일이니까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형 일단 여기 놔두고 애들한테 가져가라 그러면 안 돼요? 어디 옮겨놓을까? 아, 여기 자리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몇 개예요, 형? 5개. 네, 한 잔 제가 받아갈게요. 립밤 바를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형 빨대 하나만 꽂아주세요. 저 왔다 왔어. 아니, 걔네들이 온 게 아니고 그냥. 어? 지피 안녕? 어, 안녕? 너 여기 왜 있어? 안녕하세요. 일단 반갑다. 아, 왜 있어? 어? 봉준이랑 기훈이 일로 오거든. 니도 우리 차 타고 가면 되겠다. 아, 나 세아 오빠 만나러 갔는데. 아, 진짜? 세아 오빠랑 같이 가야 돼. 아, 그래? 근데 그렇게 가면 늦을 텐데. 아! 늦을 수도 있어. 주작이라고요? 아니에요. 아, 진짜 아니에요. 방금 만났어요. 진짜 반갑다. 또? 저희 그 전에 본 적 있어요. 어, 세아 오빠 왔다 오네? 세아 강태. 지피 내 거거든? 세아야 미안하다. 아, 여기는 너, 아, 진짜 여기 있던가? 어, 지금 저기 최근이 있잖아. 여기? 최근이요. 나 누군가 있네. 어디요? 어디요? 어디? 뚱뚱한 애 안 보여? 뚱뚱한 애 지금요? 니 어디서 오는 건데 지금? 최군 형을 세아한테 보내라고. 아이씨, 양아치냐. 어, 저기 있다.
어? 공주도 오빠! 어, 안녕하세요. 아, 가인이랑 봄이 데려다 주고 왔나? 아니, 그냥 바로 가던데요. 아, 그래? 편의점 어딨어? 야, 근데 이거 그 유명한 템트스티 아니냐? 편의점. 일단 저희 가서 커피 좀. 졸업해서 들어갔다 왔어. 편의점 왜? 어, 안녕하세요. 어, 여기 봐. 어, 누워. 어, 같이 있어. 어, 진짜요? 야, 김봉준.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뭘? 뭘? 어? 야, 또. 현장 어디 있어요, 이거? 가자. 한계야, 왜 갔다? 한계가 너무. 한계 남았다고요? 왜? 카메라 좀 되지. 태양 여자친구 같이 왔다. 태양 누군데? 아! 아, 봤으면 돼. 누군지 나도 몰라. 처음 들어. 와, 진짜 애들 피곤해. 뒤질라 그러네. 나도 안 됐어. 기빠 잤어? 아니, 못 잤지. 공사 기간에 한번 확인해보면 될 것 같아요. 날씨 춥다고. 그러니까, 야, 너도 너무 따뜻하고 딱 춥게 입고 온 것 같다. 오빠, 벗어줄게. 이거 벗으면 낯이 나네. 나 처음. 처음 왔어? 네. 한번. 아, 실물로 온 거야. 아, 제 얘기 하셨었어요? 아니요. 그 근데 왜 부산에서? 네? 부산? 아, 대전에서. 아, 그럼 우연하게 만난 거예요? 네. 근데 K-오빠가 앞으로 오길래 깜짝 놀랐어요. 실물이 훨씬 더 예쁘시네요. 아, 네. 아, 제가 약간 낚시 가려가지고. 아, 저도.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32요. 아, 저 24세요. 어. 지금 오빠. 아, 예. 너무 어색해가지고. 근데 키가 진짜 크시네요. 181. 오. 추우세요? 아니요. 뭐? 저는 안에 키가 있는데 벗어드릴까요? 네? 예. 아니, 너무 평상시에도 원래 네? 이렇게 입고 다니세요? 아, 아니요. 아까 세아 오빠가 시청자 수도 부탁해달라고 해요. 아, 오늘 세아랑 합방이에요? 아, 합방은 아니고, 같이 가달라 해서. 어, 진짜 근데 하얗시다, 피부가. 너무 어색해, 오빠. 차이는 되지. 아, 예, 그, 뭐야, 내가, 그, 치피. 어? 치피. 아, 둘이 안 오는구나. 우리 합방했었잖아. 어, 아니, 아니, 그래. 우리 그래. 합방했었잖아. 나는 척도 안 해, 왜? 어? 아니, 아니. 야, 둘이 왜 이렇게 어색해? 서운해. 어? 서운해. 아, 뭔 소리야. 나는 척도 안 해, 왜? 아니, 잔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 아, 그런 거지? 누구 신경 쓰고 그런 건 아니지? 어, 어. 어? 일로 가야 된다. 형, 일로 가야 되잖아, 그죠? 아까 왔던데, 중앙으로 해. 대전에서 오셨다. 네, 대전에서 왔어. 왜 여기도 들어온 거야? 네. 신기하네. 그러게. 나 앞에 찍다 깜짝 놀랐네. 나 이렇게 앞에 찍고 있었거든. 후면 찍고 있었거든. 근데 여자가 오빠! 그러고 우는 거. 누가요? 위에. 아니, 근데 담배 피우러 가봤는데? 차 시켜라. 아니, 근데 차 타고 왔어요?
와, 개몽롱한 옷. 근데 나는 작년에 니 때문에 끌려가고 이번 연도에는 김봉준 때문에 끌려가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아니 민승이죠. 최근 형 원래 갈 수 있는 걸로 민승이. 어, 최근 형 원래 가는 거. 근데 형님도 남으신 거 같아. 아니 몰라, 나는 안 간다 그랬는데 안 오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아 진짜요? 운영장님이 남우심으로 안 가, 안 오면 팝이 재계약 안 해준다 그래. 형님이요? 아니 이형이요. 아 정형이요? 응. 근데 원래 A조가 제일 잘 나가는 BJ도 많은 거 알지? 몰라. 기억나나니? 나는 무슨 작년에 A조에 보겸이 형 있고 그랬잖아. 이 형이 A조다. 맞아요? 예뻐서 그리워 뭐 있나? 예뻐서 저 뒤에 여자들. 지피님은 어떻게 만났을 거예요? 네? 어떻게? 피형이랑 어떻게 만났어요? 우연히 만났어요. 아 여기 네. 있어요? 갑자기. 응. 우리 옛날 합방했던 적 있어. 지피랑 누구요? 아 부분이서 하던 때 아는 척도 안 했다네. 아 내가? 뭐라는데 우리 술 마시고 놀았는데. 맞아? 지랄 나는 왜 없었어? 아 뭐야 비와? 그때 그 가을 비 존나 온다 임마. 그때 가을 겨울 할로윈 파티 야 일로 가야 된다. 나무 어떻게 쉬어? 작년에 우리가 썼다. 오 추워. 오 집에 그럼 너 오늘 차고 가? 어디서? 아니 어디서 아니고 나고 가냐고 바로 가냐고. 어디서 차고 가? 넌 좀 약간 기본적으로 말을 할 때 색드립이 탑재가 되는 거 같아. 나 아프리카에 완전 좀 최적화된 있는 거 같아. 네가 G컵이면 다야? 다야. 다야. 근데 아프리카 G컵이 너 말고 다른 사람도 있잖아. 많지. 많지는 아니지. 겨울. 많던데? 겨울이. 겨울이. 야 둘이 진짜 목욕탕 한번 가봐라. 아! 근데 서로 보기만 쳐다볼 것 같아. 누가 더 공이 큰지 둘만 아는 거야. 누가 볼링공이고 누가 뭐. 내가 색깔 알려줄게. 저. 왜? 아 왜? 입술 색깔. 어. 아 오케이. 아니 너는 딱 걔랑 맞다. 세야. 아. 넌 딱 걔랑 맞다. 어. 아까 모른다며 누군지도. 어. 제일 친한 친구인데. 아우 추워. 그러게 비가 너무 많이 온다. 추수감인데? 아니 저번에도 비 이렇게 왔었어. 이만큼까지 어, 이만큼까지는 안 왔었어. 태 형님. 응? 어, 봉준 형이 와 진짜 개쪽 같다 했습니다. 왜? 정말? 아 진짜? 우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데 개쪽 같다고? 카미야. 네? 아니 제가 뒤로 더 갈까요? 근데 근데 요 안에서 담배 먹으시잖아요. 피 힘들지. 예? 아 지피 지피씨 계신데. 아, 여자가 불 타야지. 아니 지피. 예 그... 여성 저 아 지피는 저. 지피 담배 펴. 저 앞에 앞에 주소. 내가 먼저 피워. 제가 그냥 피워. 어? 야 근데 형 담배 좀 피게. 내려서 피워야 되지. 아니야 지금 담배 피는 거 아니야? 담배 피워도 돼. 담배 피워도 돼? 응. 담배 피워도 된대요. 담배 피세요? 아니요. 형! 개 맛있겠노. 아니 형들 제가 봉준이한테 밥 먹으러 가자 그랬거든요? 근데 봉준이가 그 뭐야 자기 살 빼야 된다고 코만 먹는데요. 아 이거 좀 이따 우리 먹방 할 때 네 옆에서 구석에서 병신처럼 어이. 먹으라고. 아니 식당 갈 거가? 어 식당 갈 거. 왜? 어? 배고프다. 아이씨 시간 많이 남았다. 그 나도 담배 피고 올게. 둘이 좀 얘기하고 있어. 집변이 그렇게 있고 나무 심을 수 있나? 어? 그렇게 있고 나무 심을 수 있나?
오늘 끝나고 뭐 하는데? 왜? 어? 아니 아니 그냥 어? 그냥 물어보는 거지. 끝나고 뭐 하는데? 뭐 하는데? 어? 오빠는? 아 그냥 끝나고 뭐 하냐 물어보는 거. 아 세아 오빠 어떡하지? 왜? 나 세아 오빠랑 같이 가기로 했는데. 버려. 버리라고? 나 같은 팀이야. 그러니까 버리라고. 태양 어디서 보기로 했는데? 금방하자. 어? 태양 오빠 집 앞에서. 아 진짜? 어. 내가 태양한테 전화해줄까? 아니 태양 오빠 아까 들어왔었어 여기. 아 진짜? 아니 집비 세아한테 가, 세아형한테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앞에 택시 내려줄까? 아니 세아 방제 기다리는 중 이렇게 해놨었는데? 세아 오빠 방제? 세아를 어서 만나기로 했는데? 우리 잠실. 오 추워. 세아를 원래 어디서 만나기로 했는데? 세아가 대리 세아 집으로 가야 돼? 세아 오빠 집 앞에서 원래 만나기로 했어. 어. 그럼 어차피 삼성동이니까 나가서 택시 타는 데서 태워주면 돼. 오. 아니 밥 먹는 거 오라 해 그럼 세아 형한테 그럼 되잖아. 잠실동 1-1번지요. 네가 찍었는데 좀 더. 응? 채팅창 봐야 되는 말이에요. 그래 그러면 되지. 결제 완료 시까지 카드를 뽑으세요. 제뜰이다. 그럼 여기요. 그럼 여기. 해가지고 세, 여기요. 세아 형 240시간 중이니까 세아 형 방송으로 넘어갑니다. 결제 완료 시까지 카드를 뽑으세요. 근데 기분 좋다. 좋게 하다. 좋은 날 이렇게 나무 또 충고해야지.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 나무 그 마이크 디스크 없을까? 차단기가 열리는 통보하는. 왜 누가 네 입 쫄았지? 어. 왜? 왜요? 아니 원래 세아 집 앞에 가기로 했는데 우리랑 같이 있어가. 아이고. 같이 있어가지고. 밥 세아 피해서 좋겠다. 아 그래. 그러니까 눈치 좀 내가 세아 형한테 말하면 되지. 세아 형한테 밥 먹는데 오라고. 세아한테 전화를 해봐. 내가 집비가 전화하는 게 맞지. 오빠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물어봐. 세아형도 같이 갑시다. 그럼 삼성동 갔다 가야 되는데? 벨트 몇 써요 여러분? 세아형 씻고 있다는데? 아 씻고 있어? 형들 때문에 GP 쫄았잖아. 방송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애인데. 어우 GP는 진짜 실물하고 똥 뱉고 싶었는데. 아 이렇게 됐네. 관심도 없으시던데요? 아, 저 잠결이라가지고 잠을 못 자가지고 몽롱해서 그래요. 탐방할 때랑 너무 다르셔가지고 아니요 아니, 근데 우리가 잠이 확 깨네요. 기훈이 실제로 보니까 어때? 어, 진짜 실물이 훨씬 나으신데요. 아니세요? 네. 아, 그런 말 해주지 말라고. 진짜 역캠한테 이렇게 많은 척해. 캠이 얼마나 저같이 생겼지? 캠은 좀 그래요. 아, 진짜요? 네. 실물이 훨씬 낫죠. 집인인데. 그러면 남자로서 10점 만점에 몇 점? 미투요. 아직 그거 평가하기엔 좀 외모한 보고 시간이... 외모한 보고 8.5점. 오, 진짜요? 그럼 김봉준 몇 점? 왜 하필 지금 고구마를 먹고 있어? 아, 처먹지 말라고! 왜 하필 지금 시점에서 고구마를 먹고 있어? 아,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한다고 처먹는데, 아... 관심을 처먹는 거 아니에요? 응. 좀.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최군이 형은 남자로서 봤을 때, 외모만 봤을 때 10점 만점이야? 아, 근데 키가 되게 크더라. 몰랐는데. 키는 봉준이도 큰데? 어? 봉준이? 갑자기? 아니 진짜 봉준이 키 커 은근히. 사람들이 봉준이 키 존나 작게 보는데 봉준이 기훈이보다 더 크다. 아 그랬어? 응. 몰랐네. 형님 키 몇이세요? 81. 81요? 저요? 저 확실해도 돼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들어? 왜 이렇게 안 들어? 기훈이 안 들어. 야 최훈이 형 커 보여. 네가 작아 보이지 봉준아. 나 몇인데? 178요. 아 지랄하지 마라. 니 170만 이 새끼 170만 넘어. 아니 뭘 넘어. 아 뭘 넘어. 저 같은데 178인데. 아 진짜 난 왜 봉준이 180으로 알고 있었지? 178 맞아. 어제 인바디 했어. 어제 인바디 했다고? 아니 근데 현우 왜 저 따라서 왜 다이어트 해? 아니 근데 존나 웃긴 거 알려줘. 피치 왜 봤냐고요. 아 기훈아 존나 웃긴 거 알려줄까? 내가 니 따라서 받는 게 아니라 미션이 걸려가지고 받는 거다. 야 김기훈 네, 존나 웃긴 거 알려줄까? 존나 웃겨. 인바디 하면
키 안 나오거든? 임명하는 거잖아. 너무 맞네. 어? 씨, 뭐 어쩌라지? 너 운동 해봤으니까 미친 새끼야, 씨. 임명했다. 70 부활나다가. 아, 나는 체지방 몇 나왔더라? 봉준이 형 체지방 35에 골격근에 35 나왔다는데. 아, 여기 또 끊기네. 아, 내 방만 그런 게 아니네. 채팅형? 채팅형 다 그렇다던데. 내 방만 끊기네. 존나 빠른 맛으로 봐야 되는데, 아프리카 채팅처럼. 아, 근데 준비야, 너 더 이뻐진 것 같다. 갑자기? 아, 진짜 아니. 근데 우리 본 지 얼마 안 됐어. 한 자주 봤으면 좋겠다. 어? 자주 봤으면 좋겠다고? 어, 저 준비 진짜 뵙고 싶었어. 보지 마시죠. 아 근데 집비야 전 열렬한 팬이다 진짜 돈 없는 열렬한 팬 진짜로 맨날 봐요 진짜 다시 보기 조회수가 좀 아 진짜 그 다시 많던데 아, 좀 오빠예요? 네 아, 진짜요? 몇 살이에요 근데? 저 24살이에요 어 근데 진짜 장난치는 게 아니고 다른 BJ들은 이 방송을 그냥 보기만 하는데 저 새끼는 보기만 하는 게 아닌데 괜찮아? 채팅쳐? 전 안경 쓰고 봐요 진짜로 안경 쓴다고요? 네 더 선명하게 보려고 지생이 주머니에 손 존나 넣고 보지. 저는 그런 이상한 짓 안 합니다. 제 마음속 여신이에요. 되게 개구라야. 그때 봤을 땐 살 존나 쪘던데 이랬어. 아! 얘가. 진짜. 진짜 그런 말 자고 나오고. 언제요? 아니, 김준이 형 만난 게 어제가 존나 얼마네.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어제 그랬다고. 어제 그랬다고? 응. 내가 집비 실물 존나 이쁘다 했거든? 어. 나 별로던데? 이러고. 와! 아, 제가 언제요? 진짜 이거 진짜. 앞으로 저한테 말 걸지 말아주세요. 진짜. 야, 내가 진짜 BJ들 만날 때마다 남자 BJ들은 솔직히 말해서 만나면 할 얘기가 여캠 얘기밖에 없어. 그건 맞아. 근데 네가 제일 예쁘다고 지금 막 하고 있어. 진짜? 응, 실물 제일 예쁘다. 아닌 것 같은데? 아 진짜? 맞지? 나 어제 맞지? 어제 봉준이 딱 인반 했어요 어 진짜? 좆된다 이랬어요 진짜? 아 씨발 내가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언제 그랬어? 언니 커피 마셔도 돼? 어 마셔 근데 봉준이 원래 큰 사람 별로 안 좋아했지 않나? 아 그런 얘기까지 해? 너 잠깐 나 우리는 귀 좀 막아봐 아 너만 원래 거유충이잖아 그렇죠 아니 씨 봉준이 좋아하던데? 이 형은 그니까 끝났어 변태 진짜 와 근데 차 진짜 막힌다 거유라는 단어 좀 아 야 들려 들렸나? 아니 귀 막으라 그랬는데 다 들려 아 진짜가 좀 약간 진짜 아침부터 거유? 거유 타이밍 하고 아침 8시부터 거유가 근데 옆에가 너무 거유긴 해 시원하거든 시원해 아니 그 뭐냐 여러분들 그 세아 형한테 가는 게 맞아요 너 세영한테 가 약속을 했잖아 가는 어차피 가는 길이니까 떨궈주면 되니까 여기가 지금 3전 사거리고 근데 여기 불에서 잠실동이라고 돼있는데 다 왔어? 개씹 가까운데? 2.4km 남았는데? 아 거기까지? 어 아 진짜? 그래도 근데 잠실 옆이 삼성동일 거야 형들 그쵸? 여기 그거 놀이터 없나? 놀이터에서 만납시다 공원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우연찮게 만나냐? 그러니까 나 깜짝 놀랐어 우연이 아닌 거 아니야? 아니 너 원래 이렇게 휴대폰 어? 보고 있다가 갑자기 이때 등장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등장한 거 아니야? 아 뭔 소리야 내가 아, 숙소역 여기 처음 봤어 진짜 아 아니지? 어 왜 왜 이렇게 근데 당황해하냐? 어? 아 드립이지 와 스킬 괜찮다 아, 좀, 씨. 니가 뭔데, 뭐, 여캠도 괜찮다, 마냐, 막. 씨발, 저도 말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말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건 방송을 하지 말고 시청자를 해, 그러면. 방송을 하지 말고. 그러면. 아니, 근데 너 오늘도 우리한테 왜 이렇게 짜증내냐? 알았지, 그랬어. 조카냐? 어, 어떻게 알았지? 저는 안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니, 근데 배고픈 사람. 짜야! 근데 여기 지금 한 100kg 3명 아닌가? 아, 형님도 어? 100이에요? 9호면 9호나 99 9호나 100이나 나 101 나 101 아, 나 39 아! 아하
몸무게, 몸무게가 아마 짧아요. 95kg인데. 진짜 미친 새끼다, 진짜. 형님은요? 나 지금 7호. 아, 77이더라. 살 존나 쪘다, 진짜. 야, 말 한 번만 날라가겠다. 야, 제일 뒤에 있는데 50 몇인데? 에? 아, 카뮤 멸치다. 카뮤 나랑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주식 50kg였어. 멸치 이거 벗어난 거지. 아니, 내가 50kg인데. 네가 50kg가? 네 키가 몇인데? 62. 62에 50? 50kg까지 나간다고요? 어찌 그러노? 고유잖아. 아! 누가 인장? 왜 나한테만 지랄해. 오빠가 말하면 더 이상해. 아 그래? 아니 근데 원래 아니, 집이야. 왜? 그래서 오늘 끝나고 뭐 하냐고. 그냥 얘기해 오빠. 같이 놀자고. 아 진짜 자꾸 돌려서 얘기하네. 아니 우리 집에가 잠 좀 자야 되지 않나? 잠 좀 자야죠. 그니까 집빈이 혹시 친한 BJ 있어요? 여자 BJ? 친한 BJ요? 네, 여자 BJ. 아니요? 없어요? 네. 한 명도 없어? 그래? 아, 우리 몽양윤이님 뵙게 생각 고맙습니다. 근데 어떤 말씀 하시려고 하셨어요? 어? 전화? 아닌데? 진짜 마음 같아서는 진짜 집비, 겨울, 막 예빈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단체 줄넘기 한번 하고 싶다. 아이씨, 저 새끼가 줄넘기를 그렇게 좋아해, 진짜로? 진짜, 줄넘기 패티시가 아닌가 봐. 진짜 마주보고 커플을 통해가지고.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진짜 마주보고 줄넘기 오 케이비에 줄넘기 그 대회 한번 해, 진짜로. 아침부터 계속 포기하고. 이형은 지금 아침이 아니에요, 자기야. 지금 밤일걸요? 아, 맞다. 생체 리듬이. 아, 맞다. 밤 11시에 일어났지? 아씨, 아, 지금 밤이구나. 아 맞다 근데 나 오늘 늦게까지 진짜 잘 잤어. 네 전화 받았으면 나도 부산에 있었을 거 아니야. 아씨 아니야 너 안 불려있어. 근데 왜 전화했어? 5시에 전화 들어야 되는데 5시랑 아니, 9시랑 아니 그거 뭐냐 그거 하면은 막 그 거짓말인 거 같다고 막 하지 말라 했지 방송할 때. 야 이렇게 힘들다 누구 오지? 나 이거 지금 누구 오는 줄 알아? 지연이. 오 지연이님 와? 응 진짜? 작년에 지연이님이랑 또 내가 러브라인이 했지 뭐. 하, 좀 지랄 좀 하지 마라 진짜. 아니 맞잖아요. 맞는데 작년에 나무 심을 때 누구누구 오셨어? 보겸이 형. 어 진짜? 네. 거제 폭격기 형. 또 기유다 티버. 아 근데 작년에 갑자기 50명 왔거든요? 와 그 50명 중에 왜 하필 내가 나무 모기가 됐을까? 지금 방송 켰다며. 아니, 이제 다 켰어. 다 켰다니까요. 근데 왜 니가 시청자가 제일 많았어. 아. 시청자가 지 혼자 막 8,000명, 9,000명 이렇게 있었거든. 그래도 1년 동안 무럭무럭 잘 살았구나, 기훈아. 집비야, 니 그 뭐고 전화 세영한테. 이제 다시 해줬대? 내리려면 여기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여기 어딘데? 여기가 지금. 여기가. 잠실 본동 큰 사거리. 아 여가 그 뭐고 세아 형 사는 데랑 바로 옆이가. 어? 잠실이랑 세아 집이랑 바로 옆이야. 아 진짜로? 응. 스피커폰 해줘 스피커. 여보세요? 네 누구세요? 저 오빠 동생인데. 저 진영밖에 없는데. 아! 아니 근데 진짜 우리 우연히 만난 거야 대세야. 아니 걔한테 니는 걔한테 근데 누구신데요? 세아요! 누군데? 네 봉준이요. 어 봉준이요 봉준아. 예 형님 그냥 집비 버리고 그냥 저희랑 노시죠 형님? 오케이 그냥 버려. 그냥 버려. 아 그러면 내가 죽을래. 어! 여보세요? 아 끊었어. 진짜, 진짜 버림 당했다. 아 네, 집비야. 어떻게가 아니라 미안한데 여기 세아 자리라서 좀 내려줄래? 아니 미안해 여기 있을까 세아 자리가. 아 여기였어. 아니, 여기가 세아 자리고 여기가 집비 자리. 아 오케이 인정. 어, 이번 년도 신곡일 러브라인은 열어주겠다.
어떻게? 너는 왜 러브라인 이런 거 없어? 남자 BJ랑. 나? 나 뭐 누가 이렇게 해야. 잡은 적 그런 사람 없어요. 대시 하는 사람 없나? 하긴 지역이 대전이라가지고. 와, 나 지금 여친 없었으면 진짜 바로 쪽지 아니라 100통 보냈다. 아니, 시간 남으면 서양 집 앞으로 가자. 시간? 어. 아니, 뭐, 아니, 뭐라 그러네. 서양 데려갑시다. 어, 그렇다 하자. 근데 갔다 오면 늦을 수도 있다. 왜요? 그래 가자. 뭐 아, 그럼 너립시다 하세요. 아 근데 갔다 오면 진짜 늦을 수도. 지금도 밥집 안 들리려는 게. 응? 밥집 들리면. 아 3시 가자. 얼마 아니 얼마나 걸리는데요? 근데 그럼 어디 있다 오세요? 어? 아니 내가 세영한테 전화해서 나오라. 같이 가자. 아니 세영 어디 타냐고? 어디 타냐고. 아 씨발 진짜 나 버려야 돼? 알았어 형 여기 앉으면 되지. 아, 아 형님 죄송한데 형님이 가실래요? 아니 근데 아니면 칠치기 하면 안 됩니까? 칠치기가 뭐야? 좋겠지. 아 세양 아 세양 차를 내가 탈게 그러면. 그럼 되잖아. 아 그럼 되겠네. 아. 한 명이 내려서 세양 차 탈게. 어 그렇게 하면 돼. 우회전입니다. 여기 어딘데? 여기 잠실이에요. 잠실이면 삼성도 못 가지 그럼. 아 진짜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그니까 강남 들어갔다 나오는 게 존나 빡세. 아... 차라리 기다리던가 세야 오는 거를. 어 그럼 기다립시다. 어. 중간에서. 아, 아. 나 왜냐면 어디서 몰려도 못가. 아 진짜요? 야 우리 파리바게트 가서 빵 먹을래? 뭐 그거 개시민정. 오 알았어 씻고 싶은데 사우나 한번 갔다 오고 싶어. 야 밖에 비오니까 밖에 서있어. 아 지금 출근 시간이구나. 세영이 집비 오는 중에 데이트 가네. 아, 아직도? 저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진짜로? 내려서 나 아,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뭐 기다리면 되지. 뜨끈한 국물로. 아 그런. 근데 그런 거. 그런 국물 먹기에는 시간이 애매해. 김천 왜? 없어요 김천? 참치김밥. 이 새끼가 8시 반가. 야 니 그냥 9시까지 가라. 운영자님한테 미안하다 그래요. 아, 안 돼요. 저 뭐 리허설 같은 거 하는 거 같은데 아니 뭐. 리허설 할 게 뭐 있어? 떡국이는 뭐지? 거품이 작년 심을 때 7시와 6시에 도시에 있었는데. 집비야 니가 저기 그 뭐냐 지금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세영한테 가. 그게 맞아? 그런 거 같아. 그렇게 해. 우리는 저기 그 뭐냐 세영 안 기다리고 그냥 우리는 바로 가면 되고 밥 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 근데 그래서 그런 말인데 내려줄래? 그게 맞는 거 같아. 아, 그래. 야, 차에 우산 없냐? 우산 하나 있어. 어디? 어, 트렁크에 있어. 잠시만. 주빈이 좀 이따 가봐요. 아, 네. 주빈이 좀 이따 봐. 차량 수심이 될 거예요. 네. 네. 어, 벌써 내리셨어요? 비 안 와, 비 안 와. 비 안 와요? 비 안 와요? 근데 다 우산 쓰고 있는데, 여인이? 아, 어디 갔노? 제가 감이 없는 거야. 이 새끼 어디 갔노? 왜 없어졌는데? 네? 야, 지비야! 지비야! 우산 줘봐. 이거 어디 갔노? 야, 지비야! 오른쪽에, 오른쪽에. 자! 네. 자, 니 화장실 어진다. 아, 그래. 안녕. 그런 멘트 좋네. 화장실 어진다. 역시. 와, 진짜. 돼지 세 마리 뒤에서 그 이런 거 가지고 공감하고 있는 거 실화냐? 와, 화장 지워진다 멘트 좋네. 메모해야겠다. 아니 근데 최 구장님 여자친구 안 사귀세요 형님? 저 형 생긴 건 잘해도 마인드는 카사노바 마인드야. 오... 왜 그러신데? 몰라. 최원영이 주위에도 여자가 있으신가? 전혀 그런 거 아무것도 한 번도 못 들어봐요. 아니 형님 저 진짜 그거 방송 진짜 재밌게 봤어요. 막 시아님 나오는 거. 와 진짜 걔 레전드였어요. 진짜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와 그 서른 몇 살에 그분? 아 연예인 다 가죠.
야, 얘 해장국 파는데 설렁탕이라 이거 먹을까? 어, 이거 먹어. 형, 이게 못 먹잖아. 봉준이가 못 먹잖아. 아, 난 상관없어, 먹어. 아니, 형, 다 가요, 근데. 몇 킬로 남았어요? 여기서, 형님. 여기 원래 바로 앞이었거든? 예, 근데 형님. 바로 앞이었는데, 여기, 차 1차였다. 아, 스피커 보내줄게. 누구예요? 형님. 2차 타시죠, 형님? 이 형님. 제 귀여워. 뭐라 한대? 뭐래요? 그냥 자리 내려서 자리가 비웠네. 내 걸로 갈게. 네, 귀엽다. 응, 제 귀여워. 그럼 여기서 밥 먹고 가요? 응, 가자. 이거 어떻게 내려요? 열었다. 형, 거의 불편하죠? 어, 여기가 뒷자리가 생각보다. 야, 지피야, 그, 우리 간 쪽으로 쭉 걸어오면, 여기야. 세아도 너 버렸대. 오씨. 전화해주라고? 나 지피 번호 모르는데? 카미야.